고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이 노래잖아. 배우면은 끝이 없다. 교양 만점 감동 문화원 파이팅. 성공 문화원 기쁜 맛 나눔 즐김 사랑방 선비들 얼쑤. 나와주세요. 선비 나오셨네. 선비 진짜 리얼 선비네. 이게 뭐 이상인 대단합니다. 가서 우리 선비가 있어서 그런지 또 이게 진짜 선비가 저쪽 옆집 선비입니다. 옆동네. 옆동네 선비 나오셨어요. 성북구에 사는 선비. 자 어쨌든 자기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교양 만점 강동문화원의 이완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네, 반갑습니다. 사랑방 선비 성북문화원팀 김도헌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딸내 손녀가 제가 노래를 나간다니까요. 네. 할머니 좀 해봐. 나 옆에서 해봐. 같이 했어요. 네. 뭐 이런 데 나가면 떤다 그러니까 지가 보더니 해낸 얘기가 아, 할머니 조항주보다 더 잘했다. 더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뭘 들고 나오셨어요? 서울 동부신문 의용소방대 익사 직전 학생부회 강동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 은성꽃동네에서 자원봉사활동 등등해서 아, 이완택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이야. 오, 이게 몇 년도에? 포스가. 2001년도. 에서부터 지금까지예요? 20년. 제가 한 2년 했어요, 봉사를. 그래서 이런 책이 한 10권도 넘어요. 제가 강동구청의 이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역시. 지금까지 했는데 노래는 뭐 이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네. 노래 한 거는 이제 제가 암이 걸려서. 다른 봉사 힘든 일을 못해요. 아무 걸리면.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한 6, 7년 전서부터 그냥 노래를 했는데 그냥 저냥 즐거움을 갖고 해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번에는 성북문화원의 사랑방 선비. 선배님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의상도 특이하죠. 나님께서 꽃의 꽃선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성북구의 꽃선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선비를 붙였고 그리고 사랑방은 저희 성북문화원이 이제 성북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사랑방과 이제 선비를 붙여서 사랑방 선비라고 정했습니다. 뜻은 참 좋잖아요. 사랑방과 선비. 근데 문화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아, 네. 문화원이라는 곳은 예, 각 지역마다 한 군데씩 네, 문화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그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예,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문화 행사 많아요? 아, 네. 문화 행사 많아요? 네, 저희... 아니 오늘 일 냄새 와가지고 바로 행사 따먹네 그냥. 아, 네. 생명 MC라. 나도 행사 따라고 비켜줬어. 그러니까. 김도훈 씨는 문화원에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아카이브하는 업무를 네,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달푼파라 취재하신 내용 중에 혹시 저희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북구의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아, 네. 성북구에는 영화 건축학 개론에 나왔던 정릉. 네. 네. 태조 이성계의 이제 왕비인 네, 정릉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BTS가 예, 촬영해서 유명해진 이제 가구박물관. 맞아. 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은 네, 미아리고개 얽힌 이야기를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북구의 미아리고개다. 네. 네, 성북구의 미아리고개가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미아리고개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6.25 참전 용사이신 그 장남용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미아리고개가 이제 북한군이 6.25 당시에 그 서울로 진입하고 후퇴하는 그런 진입로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장남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군이 그 6.25 개전 초기에 미아리고개를 통해서 넘어오려고 할 때 어느 분이 트럭을 미아리고개에서 이렇게 굴려서
북한군에 이제 진입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살신성인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미아리고개 또 얽힌 이야기가 이제 북한군이 그 후퇴를 할 때 그때 미아리고개를 통해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납치해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네, 미아리고개에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 네. 오죽하면 단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아리 눈물 고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이 노래잖아요. 정말, 정말. 여보 여보 참이 아빠 그래요. 우리 네. 김도훈 씨 말을 듣고 미아리 곡의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가 정말 또 다르게 들리네요. 자 그럼 1라운드 노래 대결 시작해 봐야죠. 네, 네 오늘은요 1라운드 강동 문화원 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보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와 문화원의 김도연이 부릅니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 줘요. 뮤직 큐! 잠깐 기다려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울기만 하니 말해 말해 어디
일로 와보세요. 아유. 여기는 딜라이브 청춘 스튜디오. 일로 와. 결과는 몇 대 몇? 보죠. 강동문화원 셋, 성동문화원 하나. 3대 1 강동문화원 승. 예, 축하드립니다. 오,